여러분은 인생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청소년기 학교를 다닐 때 여러모로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학교란 곳에 가지 않아도 되고 급식소에 나오는 밥도 먹지 않아도 되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의무교육을 받을 당시에는 항상 어른이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뭔가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엄청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어른이 된 20대 시절은 학점과 취업과 돈이라는 것들에 치여서 매일같이 투쟁하듯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30대는 집과 주식과 자녀 계획을 생각하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 늘 부럽기만 했던 어른이란 사람이 된 지금의 나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의 이 고통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늘 내가 처한 상황은 고통과 시련이었고 그것을 이겨낼 때 오히려 행복과 성취감과 보람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애초에 내 인생의 기본값은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대학원을 입학할 당시에 사실 카이스트에 가고 싶었던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공대 대학원을 가려면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하고 2차 구술 면접을 통과한 후 교수님께 컨택을 해서 교수님이 오케이를 하면 입학이 되는 것이죠. 저는 2차 구술까지 다 합격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교수님께서 오케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황당했었는데 자신에게 메일을 보낸 사람들을 선착순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좀 좌절스러웠는데 뭐 이미 내정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때 좀 멘붕이 왔었습니다. 대학원은 연구실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연구실에 가지 못한다면 사실 대학원이라는 곳에는 가서도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서울대 대학원을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서울대 대학원은 필기시험이 없고 구술 면접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류가 없는 타대생들은 사실 합격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특히 인기 연구실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때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보처럼 가고 싶은 연구실을 못 갔다면서 징징대기만 했다면 아마 서울대는 못 갔겠죠. 그런데 저는 아, 또 이 시련이란 놈이 날 찾아왔구나.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하면서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행동에 옮겼죠. 이번에는 사전에 먼저 연락을 하고 대학원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에 제가 가고 싶은 연구실 교수님께 메일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한 뒤 구술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행복했죠. 물론 또 대학원을 들어가서도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아무튼 제 삶은 늘 찾아오는 고통을 당연시 생각하고 그것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기쁜 일들도 많이 생기고 행복한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최근에 허리 부상을 당하고 또 이 고통이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고통을 당연시 여기며 그 고통을 감소시키려고 발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깨닫게 되는 운동의 새로운 시선들과 새로운 지식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더군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최근에 허리를 다쳤더군요. 저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허리가 아픈데 왜 걱정도 안 해주냐며 오히려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고통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찾아온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그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힘든 티를 낸다고 해도 그 힘듦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겠죠. 저는 또 최근에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유튜브 조회수에 급하락이 왔었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 합리적 추론으로는 당연히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올림픽이 끝나도 조회수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영상이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면 그리고 그것도 몇 번씩 연속으로 안 나오니까 또 엄청 좌절스럽더라고요. 아, 난 유튜브에 소질이 없나? 라는 생각이 이 머릿속을 휘감기 시작할 때 아, 또 한번 고통이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영상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 왜 이 영상은 사람들이 클릭조차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또 극복해 보려고 또 다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에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알기는 한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고민은 고민을 낳고 내 인생의 고민과 고통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오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노력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참 뭐래도 힘든 시기고 낙이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통 끝에 낙이 찾아오진 않을 겁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을 것이고 또 늘 그렇듯 고통이 찾아오겠죠. 그러니 지금 고통을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